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매빅 프로에 관한 팁 영상을 올려드리려 하는데요. 바로 매빅 프로 플라이머 킷 가방 200% 활용하기입니다. 우선 준비물은 매빅 프로 플라이머 키트입니다. 아마 매빅 프로 2나 매빅 줌 키트를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구성품은 비슷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플라이머 키트 가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지퍼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또 작은 주머니가 하나 있고요. 양옆에 주머니가 그물망 주머니가 두개 있고요. 여기 뚜껑 바로 손잡이 아랫부분에도 그물망 지퍼가 하나 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공간이 이런 가운데 나눠지는 공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알려드리는 게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각자 편한 방법으로 넣고 다니시면 되고요. 다만 이 방법은 제가 매빅 프로를 약 2년 반 정도 운영하면서 최적의 조합이라고 생각한 방법입니다. 먼저 앞주머니 공간은 정말 작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갑으로 활용을 합니다. 뭐 카드나 지폐 같이 현금 좀 넣고 다니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안쪽부터 채워볼게요. 안쪽에는 뭐 드론, 당연히 드론과 조종기를 넣어야겠죠? 먼저 드론을 넣어볼 건데요. 제가 아끼고 아끼는 매빅 프로입니다. 네.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드론을 넣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드론을 아래로, 위로 넣는 방법과, 이 프로펠러가 바깥쪽, 뭐, 안쪽을 향하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정답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드론을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에 이 프로펠러 부분을 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자, 바로. 아이고, 왜안 들어가죠? 네, 이렇게. 네, 안쪽으로 넣습니다. 뭐,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종기인데요.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이 조종기입니다. 조종기 버튼이 안쪽으로 향하게 넣는 방법과 바깥쪽으로 향하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플라이머 킷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스틱 에러가 뜨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이렇게 드론 조종기를 키면은 삐삐삐삐 하면서 스틱 에러라고 메시지가 뜨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때마다 이제 조종기 스틱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놨더라고요. 물론 이게 막, 이렇게 놓는다고 해서, 나는 에러 안 뜨는데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떴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 스틱을 항상 안쪽으로 향하게 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딱 90도로 향하게 하면 또 스틱이 이렇게 닿잖아요. 살짝 돌려서 비스듬히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틱이 안에 공간에 여유 있도록 이렇게 넣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땐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보관법인데요. 이제 배터리가 플라이머 킷에는 배터리가 총 3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는 이제 매빅 프로 본체에 끼우고 그럼 이제 2개가 남죠. 이 2개를 넣는 방법이 첫 번째, 이 양쪽 그물망 주머니에 2개 다 넣는다. 두 번째, 둘다 안에 넣는다.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하나는 안에 넣고 하나는 밖에 넣는다. 이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아니면 둘다뭐 따로 들고 다닌다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찾아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하나는 안에 넣고 하나는 밖에 넣는 거예요. 또 이걸 어떻게 넣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드론 쪽에는 배터리를 넣기 힘들어요. 드론 쪽에 넣기 위해서는 보시다시피 이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조종기 칸에 넣어야 합니다. 그럼 또 방법이 두 개가 있죠. 배터리를 밑에 넣고 조종기를 넣는지 아니면 조종기를 넣고 배터리를 넣는지 뭐 이것도 본인의 초이스이겠지만 저는 배터리를 먼저 넣습니다. 그럼 또 이제 궁금증이, 또 선택지가 두 개가 생겨요. 배터리를 이렇게 넣을지,
이렇게 넣을지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네, 제 생각에 제가 이제 경험상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놓고 조종기를 넣었더니 이 안에서 조종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눌리더라고요. 배터리 전원이. 물론 이렇게 두번 눌러야 전원이 켜지긴 하지만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배터리를 뒤집어서 미리 넣어주고요. 그럼 이렇게 틀이 딱 잡혀요. 그 위에 조종기를 아까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스듬하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네, 보시다시피 조종기도 여유가 있고 네, 배터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남은 배터리 하나를 처리해야겠죠? 자, 요 배터리 하나는 이쪽 주머니랑 이쪽 주머니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쪽 주머니를 추천드립니다. 이쪽 주머니가 어디냐면 이제 드론 쪽 주머니입니다. 아,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틱 에러가 뜨기 때문에 이쪽 주머니에 배터리를 넣게 되면 여기가 이제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스틱이 다시 앞으로 눌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배터리를 항상 드론 쪽에 넣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론 쪽은 굉장히 좀 견고, 터프해졌고, 이쪽은 아예 좀 여유가 있는 편이죠. 그럼 이제 이쪽 주머니에 뭘 넣느냐, 네,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 저는 이 남은 주머니에 이 FPV 휴대폰을 따로 들고 다닙니다. 짜잔. 네, 제가 굉장히 옛날부터 옛날에 쓰고 벌써 휴대폰이 두번 바뀌었어요. 옛날에 쓴 갤럭시 S3 핸드폰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FPV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여기에 쏙 넣고 다닙니다. 휴대폰은 부피가 두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조종기에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가방이 하나 있는데요. 아, 여기 이제 칸이 하나, 지퍼가 하나 달려 있죠. 자, 여기에 뭘 넣느냐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일단 요거. 그 조종기랑 휴대폰 연결해 주는 케이블이에요. 이게 여분 케이블인데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갤럭시 S3는 마이크로 5핀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조종기도 마이크로 5핀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에 하나 고장, 휴대폰이 고장이 났던지 케이블이 불량이었을 때 여행지에서 드론을 못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다른 이제 사용하는 휴대폰은 이제 C 타입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요 케이블을 하나 여분으로 들고 다니면서 만약에 휴대폰은 뭐 배터리가 없던지 케이블이 고장 났던지 휴대폰이 고장 났던지 할 경우에는 요 케이블 C타입 케이블로 변형을 해서 변경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S10 플러스 휴대폰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이게 자, 또 하나는 바로 프롭이에요. 여분 프롭입니다. 제가 푸켓에 여행을 갔을 때 프롭이 한번 고장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륙이 안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막 물가에서도 좀 날리고 습기가 있는 상황에서 날린 다음에 프롭을 닦아주거나 빼지 않아서 그 부분에 이제 녹이 슬었어요. 스프링에. 그래서 이제 프롭이 돌지 않아서 좀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있는데 재빨리 이제 프롭을 빼고 막 녹을 닦아내고 이 가방에 있던 이 여분 프롭으로 교체를 해서 잘 비행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프롭은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막 고장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여분을 들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는 이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를 넣고 다닙니다. 아까 프롭이랑 좀 비슷한 이유인데요. 여행지에서 이렇게 좀 장기간 여행을 하고, 뭐, 드론으로 촬영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드론에 있는 SD카드 메모리가 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마이크로 SD 리더기를 이용해서, 노트북이나 다른 컴퓨터에 이렇게 촬영해 놓은 사진이나 영상을 옮겨 두실 수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여행을 가서 비행을 할 때, 아, 이 드론을, 드론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
아무래도 좀 처음 가는 곳이다 보니까 비행이나 이런 촬영에 있어서 제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두번 다시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촬영 결과물을 좀 미리미리 이렇게 리더기에 담아두는 편이에요. 그러면 만에 하나, 정말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드론이 뭐 수장된다든지 날아가 버린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 촬영한 이제 추억의 기록들은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더기를 넣고 다니고요. 여기 이제 뚜껑 밑에 있는 작은 지퍼 뭐 공간이 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좀 부피도 덜 차지하면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넣고 다닌다. 화면이 좀 흔들렸네요. 자,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앞쪽 지퍼가 하나 남았었죠. 여기에는 뭘 넣고 다니는지 잘 열리지도 않아요. 저는 뭐 여권이나 지갑 이런 걸 넣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런 굉장히 알록달록하죠. 안경 닦기를 넣고 다닙니다. 안경 닦기의 이제 역할이 뭔지는 아시겠죠? 비행 끝나고 나서 이제 매빅 프로에 붙은 좀 렌즈나 이런 센서 부분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요런 앞주머니나 이런 여긴 주머니 이런 경우는 부피가 크지 않아서 딱히 막뭘 넣고 다니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뭐 카드나 현금이나 뭐 이런 안경 닦이 같은 조금 가벼운 것들을 넣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넣어둘게요. 자, 뭐 지금까지 매빅 프로 플라이모어 키트에 뭐 가방 싸는 법, 가방 200%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이 절대 정답은 아니에요. 단지 제가 그냥 매빅 프로를 2년 반 정도 사용하면서 이렇게 가방을 플라이모어 키트 가방을 싸서 운용했더니 가장 효율적이고 쓸모 있더라 하는 팁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매빅에 관련된 팁을 올리는데 다음에는 뭐 액티브 트래킹이라든지 하이퍼랩스 촬영 이런 꿀팁들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막 유튜브 촬영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매빅 프로 플라이모어 킷 가방 200% 활용법이었고요.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3종 세트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